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참 착했어요. 근데 착할수록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꼴보기 싫고 괜히 내 유전자가 팍팍 꺼지는 거예요. 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 꼬라지만 봐도 유전자가 꺼져요. 그렇지 않았죠. 예. 그 왜 내 유전자를 그게 참 이상한 뭐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상한 소위 뭐라 불러? 심보야. 그 참.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이제 맨날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그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 네. 자. 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몸에 15가지 병이 있다가도 그게 다 없어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뭐예요? 이제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예. 그렇게 해도 변했고 예. 참 뭐 중고차 타고 댕길 바에야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고차 타고 댕겨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정반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제가 뉴스타트라는 걸 할 수 없게 됐죠. 제가 이 변화되기 전에는 제 그 꿈이 벤츠 타는 거였어. 벤츠. 벤츠. 그래가지고 제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이제 그 수련 인턴 뭐 레지던트 이런 수련의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개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개업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참 의사하면 그 당시 제가 개업했던 그때가 76년도인데 참 그때는 의사 세월 좋았어요. 네. 의사가 돈 참 잘 벌었습니다. 요즘 미국 의사도 별 재미없어요. 한국도 요새 뭐 그렇게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미국의 의사가 참 귀할 때였어요. 그 미국의 의사가 귀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의사가 미국 가서 개업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의사를 수입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졸업반 되면은 미국 의사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 붙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군 복무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미국서. 그러니까 미국 의사 귀했으니까 뭐 돈 잘 버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꿈이 벤츠 타는 거니까 내가 이 평생에 이 벤츠를 한번 타보고 죽어야지.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벤츠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좋은 차에 취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를 그래 이제 미국 가니까 벤츠가 굴러 댕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벤츠가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가 그 벤츠를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 부러운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러운데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저런 벤츠를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일까 말 것인가. 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내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옆에 차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좋겠다. 나는 과연 벤츠를 타보고 죽을 것인가? 예. 네. 그런 이제 참 그러니까 쓸데없이 맨날 유전자 꺼질 일밖에 없어요. 벤츠를 봐도 그 유전자 꺼진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색깔을 살까? 만약 사게 된다면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벤츠가 꿈이었어. 벤츠를 타게 된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이 생활 끝나고 병원 개업을 탁 하니까 와 돈이 술술 들어오는 거야. 예. 이야. 돈이 그냥 술술술술술 굴러 들어오는 거야. 야, 돈이란 게 이렇게 드는 거구나. 이제 그럼 보니까 금방 벤츠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목표, 인생 목표로 삼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 의사 시험에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은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붙어요. 그럼 그래서 거의 3분의 2, 그 붙으면 다 미국 가버리는 거야. 참 그게 이제 두뇌 유출이죠. 한국에서 시큰 교육 시켜 놓으니까 뭐야, 다 미국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기 동창생들은 미국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 미국 의사 시험에 못 붙은 놈들은 한국에 남아 있었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 걸마들이 다 뭐 학장 뭐 이래서 하고, 예, 폼 탁 잡고,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벤츠를 샀어요. 샀어. 근데 저는 뭐 길에서 벤츠만 지나가면 뚫어져라 이제 쳐다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벤츠를 타고 댕기면 다른 사람들도 내 벤츠를 뭐요 뚫어져라 볼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벤츠를 몰고 나가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 막 쳐다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몰고 나갔어. 몰고 나가니까 이 미국 놈들은 안 쳐다보는 거야. 네, 미국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이 어쩌든 뭐 그거 별로 상관 안 해. 아, 너 벤츠 탔냐? 좋겠다. 뭐 이걸로 끝나. 그러면 쳐다보고 막 아, 좋겠다. 이런 게 없어. 근데 참 나는 벤츠를 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안 쳐다봐주니까 별로 행복하진 않더라고. 그 무슨 그런 행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야. 내가 벤츠를 가졌으면 그것만으로 뭐예요? 행복해도 되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막 행복하네.
뭐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짝 긴장해서 벤츠를 몰고 가면서 혹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봐. 이 새끼들 안만 보고 가는 거야. 내처럼 안 내가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행복관이야. 남이 부러워해 줘야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행복의 행복을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비교적 행복 또는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이 상대적 비교적 행복은요.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놈 다루고 있을 때만 뭐예요? 행복한. 이게 이제 비교적 상대적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것이냐 아니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달려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 느낀 게 있는데, 얘들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집안이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무슨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무슨 청소부라든가 뭐 이러면 한국에서는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직업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요, 그거 그냥 예사라 해요. 한국에서는 뭐 아들이 혹은 딸이 뭐 마약을 한다. 그럼 그거 절대로 얘기 안 하지. 시시하고 다 써요. 미국 사람 다 얘기해요. 그게 정말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까봐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육성들은 교회 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누구네 집에 집사님 집에 그 둘째 아들이 마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 기도해드립시다.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를 의식을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 교포사회에, 소위 방콕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방에 콕 박혀서, 우울증 걸려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그런데, 가족들은 전부 모여. 참 우리는 너무나 외부적인 체면이 중요한 그런 구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인데, 그 빌딩 청소하는 청소부인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최고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왜? 우리 아버지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요? 사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나? 이 아빠가 최고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가치가 그 행복의 기준이
이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이 상대적이 돼버리고, 또는 비교적이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뭐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명,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투병 기간일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나에게는 이제 옛날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암 안 걸린 사람보다도 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앞으로 투병 생활에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상대적 비교적 행복관이 계속 속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맨날 뭐 저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잖아. 저 사람은 어떻잖아. 자꾸 비교해가지고 불행해져 버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안 꺼져도 괜찮을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 유전자를 정말 확실하게 켜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관이 절대적인 행복관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상대적, 비교적 행복의 이 비참함을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한편, 이 벤츠를 사고 나서부터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도 알레르기 전문의가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제가 이제 알레르기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백인들은 아주 좋은, 살기 좋은 지역을 다 가서 살고, 거기 의사들은 다 백인들이야. 근데 제가 이제 알레르기 의사니까 자기 지역에 알레르기 의사가 필요해가지고 와서 이제 면접을 해보니까 이제 너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개인 병원을 미국에는 개인 병원이 한국 개인 병원하고 달라요. 미국에는 개인 병원이란 건 사실 없어요. 전부 종합 병원이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병원이 아니라 오피스라고 불러요. 오피스. 거기서 이제 오피스에서 환자들이 오피스로 찾아와. 그럼 오피스 건물이 쫙 있어. 그래서 의사들이 쫙 이제 바로 옆에는 누구 의사, 그 옆에는 누구 의사 있잖아. 와서 이제 이 환자를 입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종합병원에 입원시키고 거기 가서 이제 환자 치료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당히 환자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이제 구라를 좀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설득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인 환자들이 아주 저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무슨 정형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뭐 소아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환자들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을 다 내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레르기 의사는 다른 의사들 환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면 환자들이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좋은 알레르기 의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니까 자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돈 버는 거보다 내가 돈 더 잘 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벤츠를 아직 못 타고 댕겼는데 제가 그냥 개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벤츠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막 폼 잡고 타고 댕기면 저 의사들이 더 이상 환자를 안 보내줄 것 같아. 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벤츠 사놓고도 일부러 혼자 타고 댕기고. 그것도 스트레스. 이제 타고 나갔는데 안 쳐다보는 것도 스트레스. 이 벤츠 사가지고 스트레스밖에 받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한국 사람도 별로 안 살았던 때예요. 그게 1970년대니까 미국 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요. 와, 벤츠 샀네. 이야, 좋겠다. 이제 이래 줘야 행복할 때 그래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동창회를 빨리 해야 되겠어. 그때 이제 그 남가주 지역 세브란스 동창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동창회 한다고 이제 가면 우리는 아주 이제 신빙들이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 구질구질한 싸구리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데 이제 그 선배들 미국에서 오래된 선배들 돈 탁 벌어가지고 탁 커다란 피우고 폼 잡고 있는 거면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가지고 동창회 가는 게 아주 딱 질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창회 가면 뭐 모교에 뭐 후원금을 보내자 뭐 이래서 하고 우리는 또 월급도 별로 많이 받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돈 잘 버니까 그럼 또 후원금도 내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 오라 그러면 제일 이제 유전자 꺼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벤츠를 탁 사니까 동창회를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 그 동창회 할 때가 됐는데, 1년에 한 두 번 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체통을 맨날 열어보는데, 이거 또 안 오고. 그래, 그 놈은 동창회 편지 안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 달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딱 왔는데 동창회에서 온 거야. 이야, 드디어 동창회를 하는 거네. 이제 내가 폼 잡겠구나. 이제 내가 좀 행복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막 급히 뜯었죠. 뜯어서 탁 열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하여. 와, 스트레스 꽉 받은 유전자 팍 꺼져. 이번 동창회는 안 돼. 그런데 다음 동창회는 언제 할지 연락해 주겠대, 별도로. 이거. 이제 앞으로 한 6개월간은 동창회가 없어. 와,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벤츠 사놓고 뭐예요?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6개월이 지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11월 달이 됐어. 이제 드디어 동창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12월 15일 날 저기 어디서 동창회를 하겠다. 야, 드디어 왔구나. 아,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보통 동창회는 잘안 가는 사람이 그날따라 아주 일찍 갔어요. 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차 벤츠를 몰고 가도 동창생들이 잘못 보면 그것도 효과가 없잖아, 홍보 효과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우리 동창회 하는 우리 선배님 집 바로 뭐요 앞에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저 다른 데 세운 동창들이 좀 야, 이저 누구 차야? 이제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홍보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일찌감치 한 40분 빨리 갔어. 빨리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동창회를 뭐 7시 반부터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7시쯤 돼가지고 도착했는데 그 12월 달이 되니까 그게 겨울이 돼가지고 해가 너무 빨리 져가지고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야. 와,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요. 뭐 자리는 딱 최고로 좋은 자리 잡았지만은 보여야 말하지, 보여야. 여러분, 여러분 벤츠 사가지고 폼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겁니까 이거? 참이 뜬구름 잡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좀 이제 저녁에 좀 썰렁하게 추운데, 아, 이게 또 선배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이게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그동안 지금 8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내가 때가 왔는데, 이게 그냥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 안 들어가. 하고, 죽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 다음 동창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내 차가 벤츠라는 것을 아는 동창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대. 그러니까 한 2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근데 드디어 탁, 이제 뒤에서 오더라고요. 딱 오는데, 제가 거기서 뭐 한, 그러니까 겨우 한 30분 기다린 거죠. 뒤에 바로 내 뒤에 차를 쫙 이제 붙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방금 도착한 것처럼 방금 도착한 것처럼 문을 열고 탁 내리면서 깜깜해서 내 뒷차가 누가 탔는지도 안 보이지만은 무조건 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 근데 그 차를 탁 세우고 탁 내리는 놈이 바로 우리 동기동창이야. 그러더니, 야, 이 새끼, 이거 벤츠 아니야? 야, 그 기분 좋더라고. 근데, 그 벤츠 아니야 하는 그 목소리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 참, 그거, 여러분. 이상한 취미야, 그렇죠? 남이 고통스러운 게 나한테는 행복이 되다니.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인생이란 게 웃기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게 제정신 안 차리면 이런 웃기는 거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요즘은 뭐 벤츠 그 차 종이 아주 많죠. 여러 종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수입하고 있는 게 딱 세 종류였어요. 이제 큰 거 450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거는 8기통,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거 6기통 280, 벤츠 280,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스포츠카. 저는 큰 놈하고 스포츠카하고 두 대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인생관하고 그때 인생관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막 그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가 벤츠 그 마크를 탁 이제 본 거야. 벤츠 아니야? 이야, 저기 돈 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 집 현관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가면서 아, 이 자식이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자식이 그 450을 못 봤어. 그 내 차는 450인데 이 자식이 하는 말이 뭐냐, 김새게 그 280이지 그러더라고. 아, 김새서. 그래서 아니야, 450이라고 나 그랬더니 정말? 그 네 자식이 지차로 쫓아가가지고 헤드라이트를 다시 켜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450 맞거든. 이 친구가 막 축 늘어져가지고 이야, 450이구나 막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라. 그 나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 아시겠다. 그 이제 선배는 집으로 턱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더라고. 나는 스트레스 받을수록 더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 그 주인집 그 선배를 보고, 야, 이 새끼가 말이야, 450을 샀다고. 아, 그러니까 선배가 또 뭐, 또 깜짝 놀래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뭐, 450이 대수냐, 뭐, 이런 식이야. 아, 그래, 아주 김 팍 샜어, 나는 또. 450 좋지, 뭐, 이러고 뭐, 450을 샀어, 야, 대단하네. 얼마 주고 샀냐? 뭐 이래야 이제 좀 신이 나는데 뭐 그 좋지 뭐 이러고 뭐 흥미 없다는 거 그치 얘기하니까 아 영 김 팍 샜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리 동기생 이 친구가 이제 줄줄이 이제 동창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막 도착하면 할수록 이제 이 친구가 아주 홍보 부장. 역할을 잘 해주는 거야. 아, 행복했어. 그러다가 이제 한 10명이 올 때까지는 홍보부장을 잘 해주더니, 10명 오고 난 뒤에 이제 자식이 화장실을 가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이 자식이! 자꾸 동창들 오는데, 홍보부장이 없어! 야, 자식이 왜 빨리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잘 하고 끝나서
집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밤 새벽 1시쯤 됐어. 술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네. 얼마나 허무했는지. 네. 왜 허무했냐. 제 마음 속에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구야. 이게 잘 사는 거냐? 네가 진짜 행복해? 근데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스트레스만 시큼 받았어. 자, 그러면서 제가 잘 모르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러고 살다가 죽는 건가? 이게 얼마나 험한 거냐.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이 아니고, 예, 정신님의 생각. 이게 행복한 걸까? 행복이란 게 이 정도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날 뭐 폼 잡고 뭐 이랬던 것이 막 다, 이제 자식이 뭐 화장실 가서 빨리 나오면 내가 행복하고 늦게 나오면 나는 불행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사는 건가? 착착한 생각이 이제 들면서, 어떻게 되면 내가 벤츠를 사면 최고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내가 지난 8개월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 동창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게 다인가? 와. 그리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게 이제 새벽 1시 반 이제 이렇게 됐어. 길이죠. 그 뒤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야. 우리 교통승객이 따라오면서 반짝반짝 서라 이거야. 그런데 섰죠. 너 술 먹었지. 뒤에서 보니까 이제 차가 좀 비틀거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후 불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기계가 없었어.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오래간만에 벤츠 타고 동창회 갔다 오는 길에 또 교통승객한테 걸릴 게 뭐야, 또. 어? 그래가지고 이제 길에 서가지고 이제 검사 받는 거요. 이거 해가지고 코, 이거 해라.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줄 그어놓고 뭐요? 이제 그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비틀비틀 하면 이제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침 안 넘어져가지고 안 잡혔어. 그래서 네가 술기가 조금 있으니까 잡아갈 만큼 많이 먹지 않은 거 다 그걸 보내주더라. 아이고, 더럽게, 아이, 벤츠 타고, 교통수야.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치대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폼생, 폼사요. 폼생, 폼사로서 끝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막 돈은 계속 잘 벌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본 일이 없어. 막 집에는 수영장 있고, 캠핑카가 있고, 산에는 별장이 있고, 막 사는 거야! 뭐, 뭔 살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야 산다는 게 너무 좋아. 어 막 돈이 막 풍성하니까 막 뭐, 맛있는 거 뭐 다 사 먹고 옷도 뭐 최고로 막 입을 수도 있고 너무 너무 좋아. 근데 야 너무 좋구나.
이렇게 산다니. 그 벤츠 그 스트레스 받은 거는 다 잊어버렸어. 이야, 좋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좋은 인생을 내가 놓치면 큰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되면 놓치는 거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의사니까. 뭐 현대의학적으로 암 치료란 건 뭐 별 볼일 없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 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탁 들어오면서 암 혹시 내 속에 지금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슬금슬금 요즘 그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 염려증으로 시작하더니 암 공포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거야. 막 내 속에 진짜 막 지금 암이 있는 거 같고, 뭐 소화만 조금 안 돼. 이거 우리 암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혹시 간암 아니야? 막 또. 그걸 막 차 타고 다니면서 핸들 잡고. 내가 나를 봐도 웃기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뭐요? 벤츠 타고 이래 샀는다고. 그러면 돈은 잘 버는데 막 나는 어디에 무엇에 시달리고 있어?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요? 악령이. 너무 호화롭게 잘 살다 보니까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잃을까봐 그 공포증 두려움. 그게 이제 두려움의 이상구가 어떻게 됐어? 사로잡혀서, 사로잡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그 성령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젠가는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로잡혀. 그런데 이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빙신 같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나는 두려워 안 하고 싶은데 막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은 갈 수 없죠. 뭐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할 때가 있나, 뭐 하나님을 믿나, 뭐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이제 불 끄고 자려 그러면 암 공포가 밀려. 이야. 그때 뭐 제가 뉴스타트도 뭐. 어찌 해야 될 줄은 뭐. 그러다가 그 당시 한국에 계셨던 장모님이 그 부적을 보내왔어요. 이제 그 당시 그 아기 엄마가 무남 동료 외동 딸이어가지고 장모님이 딸 걱정을 많이 하는데 딸 팔자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요? 예, 이서방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서방이 잘 되면 딸은 잘 될 거고. 근데 이서방이 걱정이 돼서 이서방 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난 그것도 아주 질색이었지. 근데 부적을 뭐 가끔 보내면 전 아주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쳐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무 공포증에 딱 걸렸는데 한국에서 부적이 온 거야. 못 찍겠더라. 못 찍겠더라. 왜? 이거 찢어가지고, 혹시, 암 걸리면, 이거 큰일 아냐. 그러니까, 안 찍고 안 걸리는 편이 낫겠더라고. 이런 희한한, 이상한 믿음. 그 이상한 믿음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들, 그런 믿음, 미신을 악령이 주는 거예요. 잡신들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신에, 그 이상한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이 이 사람, 이 자식은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뭐, 다 성질을 아니까, 뭐, 그런 미신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접어가지고 제 지갑 안에다 넣고 댕겼어. 쪽팔려 죽겠어? 나면 아무도 모르지. 모르는데 내가 나한테 쪽팔려 죽겠더라고. 야, 상구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미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최신형 벤츠를 몰고, 최신형, 응? 최고 최신형 미국 병원에 들락날락 하면서. 여기는 청량리 뒷골목에 어느 점쟁이가 보내는 건지도 모르는 시뻘건 종이를 집어넣고 댕겼는데, 이거 웃기잖아,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내 자존심 상해서 죽겠어. 근데 못 버리겠어. 버렸다 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미신이지. 그이 미신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변하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이상구라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뭐 자신 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 그 영적 세력이 와서 치면 당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뭐예요? 꼭 필요한 인간들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야,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은, 내가 이게 창피하게 말이야.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벤츠까지 타면서, 이게 뭐냐, 이게 이 부족이. 그러니까 이거에 내가 의존할 바에는 하나님이 더안 낫겠나?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 부적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 부적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그것도 이제 누가 준 생각이요? 성령이 준 생각이요. 그 생각.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아주 심한 이 편두통 환자예요. 근데 그 병원인을 잘 진찰을 해보니까 이게 알레르기야. 음식 알레르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젊은 친구들, 27살밖에 안된 친구인데, 막, 아이스크림 맨날 먹고, 맨날 맥주 마시고, 그다음 맨날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막, 이 막, 식생활이 엉망이야, 막. 나쁜 것만 다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점점 과민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과민성 체질이 돼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예요? 과잉 반응을 하거든. 그 이제 그런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친구가 막 많은 의사들을 봐도 뭐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그 당시에 음식물 때문에 병 걸린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알레르기 의사들만 이제 음식이 알레르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큰 소리 땅 쳤죠. 내가 고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말잘 들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온갖 의사들 뭐 이비인후과에도 가보고 신경과에도 가보고 막다 전망적이었는데 제가 낫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나 희망이 차가지고 막 정말이냐고 그렇다. 내 얘기만 잘 들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쳐만 준다면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준대. 그 친구가 이제 그 주유소에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네 전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야마하 오토바이 한 대 살라고 모아놓은 3,800불이 있대. 그거 다 내놓겠대.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제 쫙 얘기를 해줬어요. 피자는 왜 나쁘고, 그 치즈 속에 있는 뭐, 다 설명을 차곡차곡.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막 귀를 기울이더니 얘기를 자꾸 할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실망하는 거야. 왜?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 봐야 된다. 이 친구가 그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응? 믿기가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믿기 싫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믿기가 싫어서 안 믿는 거야. 그 딱 자기는 못 믿겠대. 그러니까 지가 뭘 알아가지고 못 믿어. 그러니까 못 믿는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믿기 싫어서 못 믿는 거야. 그 친구를 제가 딱 보면서 딱 이게 번쩍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가 싫어서 안 믿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이 환자가 내 말을 안 믿는 것처럼. 나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짜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도 이 친구는 믿기가 싫은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사람이 믿어야 될 것도 믿기가 싫어서 안 믿을 수도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내가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을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는 이 바보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때 이제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탁 이제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영영 편두통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겠지. 왜? 단지 믿기가 싫어서. 나는 믿기가 싫기 때문에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좋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이제 믿기 싫어도 뭐요?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이상구 지가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설득을 저를 이제 설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믿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작정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근데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도 딱 내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문제야. 목사한테 물으면 뭐예요? 뭐 틀림없이 있다고 그럴 거고, 뭐 이런 뭐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뭐 없다고 그럴 거고, 그건 뭐 누구를 믿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물어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결론을 지을 수 없구나. 야, 이거 참 막막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내가 어떻게 알지?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딱 그러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착 영감이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이상구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래서 제가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보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물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없다면은 대답 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있으면 네가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겠냐? 내가 뭐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있으면 뭐요? 믿기 싫어도 믿겠다는데 나는 이때까지 아마 믿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를 리도 없고 대답 진지한 하나님은 그렇게 진지한 대답을 주실 거 아니야. 맞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디어 이 무신론자 이상구가 저는 연세대 이때 댕길 때 그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얼마나 골려줬는지 몰라요. 비잉신 같은 새끼라 그러고 그랬어요 제가. 쪼다들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도하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쫓아내버렸어. 내가 나는 무신론자니까 가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 성경만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쓰레기통에 쳐넣어보려고 그러다가 못 쳐넣었어요 제가. 왜? 그거 쳐넣었다가 하나님 벌 주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통에 쳐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데 꽂아놓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저 안 보이는 이래 선반을 올려놨다고.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성경 생각이 탁 나더라.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책상에 올리고 두 손을 탁 성경책에 올리고 진지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폼으로 하는 거 아닌 줄 하나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있다면 나한테 있는 것을 알게 해줘. 난 지금 모르겠다. 뭐 없으면 아무 대답 없는 줄로 알고 나는 없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꼭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이렇게 늦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때 이제 벌써 퇴근 시간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7시가 되었어. 그래서 나 배가 고프니까 7시 반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증거를 대답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퇴근하고 오는데 이제 간호사들 다 퇴근하고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대답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25분이 지나도, 자, 이제는 대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는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기울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0분 지났어. 대답 없어. 아, 참 허전하대. 야, 있어야 내가 이 부적을 버릴 텐데. 아, 이게 없는 거야. 없으면 이 부적한테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아, 대답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에이, 조금 김샜어.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그냥 심심풀이로 쓱 열어봤어요. 쫙 열어보면서 제가 경악했어요. 아!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거를 제가 딱, 이게 나온 거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나 좀 봐.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입시 공부를 뭐 그때는 학원도 뭐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네 명이씩 같이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 다 서울대학 가는 놈들인데. 그 네 명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세 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학교를 안 와. 집에도 안 가. 어디로 갔냐면 이 친구들이 문선명씨한테 간 거죠. 그래서 학교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집 부모님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뭐 나도 모르겠다. 학교도 안 오고. 그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 새놈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자식들이 막 확 변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나타. 야,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이 새놈이 뭐라 그러냐면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지금 입시 공부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진리가 무슨 상관이고? 뭐가 진리인데? 그러니까 한 놈이 성경을 탁 내밀어. 그래서 그걸 탁 받아. 이게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탁 펴니까 이 말이 나온 거야, 이 말이. 이 말이 나 딱 보고 제가 뭐라 그럴게? 새끼들 미쳤구나. 너희들 돌았네. 야,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사냐? 너희들 이걸 진리라고 믿어? 야, 너희들 큰일 났네. 너희들 완전히 돌았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뭐요? 꺼져. 너희들 돌았어.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3년 후에 한 친구 나오고
또 한 6년 후에 또 한 친구, 또 10년 후에 세 사람 다 나왔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없대. 하나님 없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무신론자가 됐지. 야, 이 똑똑한 이 새끼들이 뭐 와서 뭐요? 성경 공부하고 다니 하나님 없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역시 똑똑해. 그렇잖아. 이상구가 역시 최고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더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야. 그 녀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오늘 저녁에 성경을 딱 펴니까 뭐예요? 이게 다시, 제가 왜 놀랬겠어? 제가 왜 놀랬겠어? 이거 그때 생각이 쫙 떠오르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쫙 나면서 내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왜? 그때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서 쓰레기통에 성경을 쳐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 같은 말을 봤으니, 이 이상구가 또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거를 똑같은 말을 보고, 옛날에는 쓰레기통에 쳐넣은 말인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야, 그 노아라는 사람이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상구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쓰레기통 안 쳐넣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보이기만 하면 쓰레기통에 쳐넣는 이상구가 적어도 그거를 뭐요? 안 쳐넣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내가 놀란 거야. 아시겠죠? 내가 변했어. 내 생각이 변했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탁 생각이 나는 게, 아하. 내가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있는 증거를 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구가 30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상구 생각을. 왜? 증거를 보여달라 해서. 이제 지금은, 왜그 당시 사람들은 950년을 살수 있었던가를 내가 유전자 의학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뭐요? 변화시켜서 지금 이 증거를 딱 보여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있구나. 네? 하나님이요. 맞다.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쓰레기통에 부주 탁 쳐놓는데. 쳐놓고, 야, 하나님 있어.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고 나와서 벤츠를 탁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기분 끝내주는 거야. 아시겠죠? 끝내주는데,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 마누라 보고 사랑한다는 말안 하는데, 집에 도착해가지고, 나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놀래가지고, 쫙 성령이 온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에, 와, 하나님이 과연, 있는 거구나. 나는 믿을 거야.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확
들어오니까 악령은 어떻게 됐을까? 휙 나갔다. 그 순간부터 안공포증 뭐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고서는 제가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이러니까 천식도 없어지고 중농증도 없어지고 역류성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확 변한 거예요. 하나님 있어 없어. 네. 그래서 이제는 벤츠 안 타도 행복하고 옛날에는 누가 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제가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구누구 암 걸렸대. 그러면 저 기분이 괜찮았어. 왜 괜찮았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누구 암 걸렸대. 그러면 기분이 괜찮았어. 왜? 그 사람이 암 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암 걸릴 확률이 뭐예요? 떨어졌다 이거야. 희한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암 낫다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혹시나 암에 걸릴 수가 뭐 있겠지만 걸려도 뭐요? 뉴스타트만 하면 뭐요? 된다 하니까 뭐 공포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 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깨닫게 된그 절대적 행복,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져. 그 절대적 가치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내 가슴 속에 가질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을 가진 것을 봐도 내가 더 이상 탐나지도 않고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그 요즘 여러분들이 벤츠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김기영 사장님 벤츠가 아주 공장에 있어가지고 어머 벤츠가 싫으냐? 싫을까요? 제가? 아니죠. 아직도 벤츠 좋죠. 그러나 그거 못한다고 해서 내가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전혀 없어. 아무리 우리 김유영 씨가 벤츠 타고 폼 잡아도 생명에 관해서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거 김경 씨가 자꾸 생명을 더 가지고 자꾸 이렇게 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벤츠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한 대 사 주신다면 제가 절대로 거절 안 합니다. 알겠어. 좋은 거는 좋아. 아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신, 이제는 거기에 목매달지는 않는다. 좋으면 좋고 참 좋다. 그러나 내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거는 없어졌다. 드디어 이 비교적 상대적 행복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도 그 해방을 누리시고 이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